네, 앞서 이야기 나눈 어떤 테마에 어떤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단 시에 국제 유가 이야기인데요. 뭐 앞서 또 캐스터도 정리해 줬지만 뭐 유가 배럴당 200달러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전쟁 이전에도 사실 좀 왕왕 나왔던 이야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200달러를 예전에도 한번 간다고 제가 칼럼에서 한번 썼다가 기사가 잘렸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저도 이제 이게 한 십몇 년된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한 150불 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200달러 가기 전에 꺾였습니다. 180불에서 꺾여서 그 뒤로 쭉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러시아 펀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시기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07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뒤로 이제 또 다시 부러져서 이제 거의 20불 때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유 가격을 예측하고 원자재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좀 많이 어렵죠. 많이 그 환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러시아 원유 수출 재개시 유가가 뭐 200달러 전망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전망은 누구나 할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은 한번 베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신호를 주고, 그럼 만약에 200달러가 안 가게 되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겠죠. 예, 한번더 이제 좀 불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JP모건이라든지 뭐 시티라든지 여러 이제 외국계 은행들이나 IB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전문가들의 전망이 맞은 적이 많이 없습니다. 뭐 저도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전쟁 안 일어날까 그랬는데 일어났고 트럼프가 절대 안될 거라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기존의 방법대로 예측하는 것들이 그닥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JP 모건이 올해 경제 성장률 0.8% 하락 가능성 제시 이런 거는 만약에 이제 원유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거고 이게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인데 전 세계가 0.8%가 하락하면 굉장히 엄청난 큰 재앙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이 뭐 미국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유가 상승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사실은 그래서 5월 달에는 무조건 50bp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연준도 아직 확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연준도 어떻게 보면 후행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고요. 유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가속화하지 않고 오히려 유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는 가능성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10년물과 미국 국채 선물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지금 0.25 정도까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예전에 트럼프 때 역전되면서 주식 시장이 한번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징후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연준이 올리는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결국엔 단기 금리에 연동을 하는 거고 단기 금리를 가지고 장기 금리를 조절하는 건데 사실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성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면 장기 금리가 빠지는 건데 지금 10년물이 2%까지 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1.7% 밑으로 빠졌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더뭐 채권 시장이 빨리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글로벌 운용사의 전망이 있어서 긍정 전망이 예측이 이제 맞아떨어졌을 때보다 부정 전망이 예측이 맞았을 때 이슈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실제 어떤 현상보다는 미래 전망을 좀 불투명하게 좀 많이 제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아까 지금 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계속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자, 유가 상승 수혜주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도 있는데 뭐이 밖에도 어떤 섹터들이 좀더이 지금 변동성 구간이 지났을 때에 조금 매력을 볼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뭐 요즘에 상승하는 게 유가 상승 수혜주, 뭐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상승 수혜주, 뭐 곡물 가격, 그다음에 그 사료 관련주들, 곡물 가격, 농업주들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금 한 번씩 움직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까지 움직이고 맞아요. 있죠. 이제 원자재에 포함이 되면서 유연탄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가능성이란 가능성을 지금 다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점점 확산이 되면 제가 볼땐 거의 끝물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그 테마에서 그참 변방에 있는 것까지 끌어오면 그 테마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쟁 테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유가 상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쪽이라든지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겠죠. 왜냐하면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밀을 재배하는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지금 주가는 과하게 반응을 보였겠지만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재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는 이게 아마 저는 이 전쟁 전에도 원자재 가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 몇 번 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쪽을 좀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전쟁 이전에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있어 왔었죠. 네, 네. 수요가 뭐 워낙 있다 보니까 공급은 받쳐주지 않고. 자, 그런 측면에서도 이 원자재 안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광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철 쪽도 있고. 어떤 우리가 또 좀 주요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를 보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좀 원자재 가격은 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투기적인 자본은 어떻게 보면 헷지형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거를 제품 가격에 바로바로 전가할 수 있는 이제 기업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 시장에서 네. 예전에 말씀드린 뭐 2구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고려아연이나 2구 산업 같이 이제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네, 네. 금속을 네. 뭐 주로 이제 비철 금속을 다루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보면은 주가가 좀 빨리 반응을 하고 지금 오히려 시들하죠. 그쵸. 많이 올라왔기 맞아요. 때문에 시들한데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럼 거꾸로 이런 원자재들을 수입해서 파는 회사들, 유통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일부 유통하는 회사들이 보면 옛날로 따지면 상사 기업들이죠. 상사. 예, 네. 상사 기업들이 다시 부각을 좀 받고 있고요. 그 상사 기업들이 또 기존에 뭐 가스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해 놓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다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쪽에 관련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이 이제 최근에 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말의 뉘앙스를 좀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무역상사 쪽에 좀 더 매력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그중에 뭐 오늘 LX 인터내셔널도 있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는데 네. 네. 내용을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구성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 굉장히 운이 좋게 사업을 좀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 좋게 사업을 잘 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예측을 못 했겠죠. 이제 전쟁이 날 거라고 예측을 못 했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호주에 있는 가스전 개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한 네, 6위 네. 정도 되는 네. 세넥스 에너지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고 이제 인수 마무리가 이번 달에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인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된 그런 네.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미얀마 사태가 터졌을 때 미얀마 가스전을 군부한테 나눠먹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질타를 받았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미얀마 가스전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에서 이런 가스전 개발이라든지 가스 사업을 이제 개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닥 네. 크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다,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원자재로 수입 유통, 그 다음에 포스코에서 생산한 철강 같은 걸 유통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을 바로바로 바로 반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통이라는 게 결국에는 100원에 사오던 거 200원에 사와도 마진을 붙여서 팔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나빠질 게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도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한번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도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회사 중에 그 구동 모터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네. 만드는 걸로 또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가격 정도가 지금 22,65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 실적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8배 미만 한 7.8, 9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아직은 가격의 부담은 좀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박스권 횡보 중이죠.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네. 주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25,000원, 24,000원 부근 좀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비중을 엄청 실어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회사 내용도 좋은데 만약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가해 더 뭐 저는 안 일어날 거로 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시장의 심리는 불안감이 생기면 이쪽으로도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지용으로 좀 예, 일부러 네. 일부 좀 10% 정도는 담아두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함께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수혜주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수혜주들 속에서도 지금 뭐 그야말로 뭐 광물을 넘어서 뭐 건자재까지 해서 뭐 모든 것들이 좀 끝물에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비철금속이나 철광석 원자재 쪽보다는 이런 것들을 또 유통하고 있는 또 이제 이런 무역 상사들 그 안에서도 포트 사업이 좀 다양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의미 있게 보고 계십니다. 자, 매매 전략까지 뭐 말씀 매매 전략 말씀 주시죠. 뭐 일단 23,000원 이하면 뭐 충분히 좀 매수 해보셔도 괜찮을 것 네네. 같고요. 좀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목표가는 한 36,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40,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36,000원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36,000원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 한 이제 21선 이평을 좀 깨면 일단은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머선일이고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